어제 오늘은 법무부 특활비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특활비는 아시다시피 이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와 준하는 국가적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검찰에 특활비가 많이 내려가는데 원래 검찰은 외청으로서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청들이 모두 그렇습니다만은 검찰청만 독립된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국회에 와서 기관장이 출석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맡아 있는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하는 것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 예산을 모두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수활동비는 법무부는 정보수사 이와 준하는 활동에 관해서 예전에 출입국관리본부 외국인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국 장관과 그 이전의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것이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여서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검찰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돌려서 쓰든지 아예 주지 않고 썼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됐고 또 이것을 떠나서도 추미애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 내에 있는 수많은 특수활동비를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은 국정조사라든지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체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주장을 법무부 장관이 해놓고 막상 검증에는 제대로 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광인 전략은 딴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광인 전략을 안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